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습지 정책을 통한 남북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어제 동아시아 람사르 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습지 보존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북한 지역 습지 보존을 지원하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을 통해 내년 4월 열리는 습지 관리자 워크숍에 북한 담당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광양시가 전국 처음으로 만든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 2년째를 맞았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출범해 조기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어린이 통학 차량 내 가침사고 예방 시스템, 이른바 띵동카 도입은 인사혁신처의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12개 보육사업을 추진한 재단은 5개년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세 이하 아이 전용 어린이집을 포함해 15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의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 현장 중심의 시책 사업을 민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현안도 남아 있습니다. 영유아는 물론 어린이, 더 나아가 청소년 교육까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육재단 자체가 이 보육에만 묶여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초등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소년까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광양시에서 한 해 5억 원을 출연하고 후원금으로 12억 원가량이 모였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과제입니다. 민관협력 보육정책을 위해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실제적인 지역 보육정책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9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여수의 3곳, 고흥 2곳, 순천, 광양 각각 1곳 등 도내 15개 연안시군 26곳이 선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2,312억 원의 예산이 투자돼 여객선 접안시설 현대화와 수산특화센터 조성 등 주민들의 현장 체감형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전국의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올해 10대 사건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 시민협의 시민 36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주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논란과 음주운전 적발이 1위에 선정됐고 지역종합병원인 성심병원의 폐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부터 5위까지에는 여순사건 70주기와 상포지구 특별감사, 무소속 시장 당선 및 지방선거 결과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박남회장 사후 활용법 개정안과 웅천택지개발 특위 무산, 산단 안전사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낭만포차 예산 삭감 논란 등이 지역의 주요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해양공원과 인접한 여수 원도심 일대에 관광객이 발길이 늘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안 무너짐이나 소음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짜리 다세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여수 원도심의 한 공터입니다.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공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 공사를 시작하면 무너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담이 다 이제 무너지는데 여기 되겠는가. 지금 마당이 다 금이 가져 있는데. 인근의 또 다른 공사 현장은 시멘트 계단을 받치고 있어야 할 공간의 흙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과 통행객들은 계단이 무너져 내릴까 노심초사하며 아슬아슬하게 오가야 합니다. 최근 오래된 건물이 많은 여수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편의시설과 지가 상승을 위한 건물 신개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조망이 좋은 원도심 한동의 건축 허가 건수는 4년 만에 8배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이나 벽에 금이 가거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층 주택이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다세대 건물들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설계 전 환경 영향 평가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도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수는 얼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라. 뭐 보링 조사를 하는 건 뭐 의무 없고요. 건축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거든요. 전문성이 우리는 떨어지잖아요. 몰려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이순신 광장과 쌍봉 사거리 등 두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장비는 모두 네 가지 색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수치와 온도, 습도 등의 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내년 개관 예정인 순천 에코 에듀체험센터에 철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됩니다. 순천시와 전남도교육청, 현대제철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순천 에코 에듀체험센터에 모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철제 공공예술작품 4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작품 공모에는 전문 작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응모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청년 서포터즈단을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생생한 목소리를 SNS로 널리 알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광양시 청년 서포터즈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광양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특정 업종에 치중하는 지역경제,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지방재정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종이 몰려있는 전남 서남부 상황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의 최근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2012년 817억 원에 달했던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하향 곡선을 보이다가 올해는 671억 원으로 18%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업 관련 지방세수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 315억 원이었던 게 올해 141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조선 경기 장기 침체 허덕이 든 현대사무중공업의 지방세수가 238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적자가 불가피해 내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단 한 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수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차지한 조선업의 경기 부침에 따라 지방재정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조선업이 수주 회복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경기의 그 지역 경제가 그냥 크게 좌우되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선업이 새로운 부흥이 왔다고들 마음이 많이 설레하는데 사실은 또 이 흐름이 언제 어떻게 또 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남 산업부 제조업의 90%가량이 조선 관련 업종에 집중된 산업 구조 속에 3년 또는 5년 주기로 이 같은 롤러코스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 재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항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업과 관광 등 기존 산업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촌지역 전원주택에서는 비싼 기름 대신 장작을 활용한 화목보일러가 인기입니다. 쓰기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주택 외벽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목재 벽틈 사이 불씨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는 검은 재가 난로 주변에 떨어져 있고 연통 부분은 그을렸습니다. 벽체에서 빨간스름한 불빛이 보여서
현관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외부 벽체에서부터 연통 주위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소방대가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1,5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화목난로에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의 월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봤더니 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났습니다. 보일러나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실 내부에서 외부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목보일러 주변으로 그 목재나 가연물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탄값 상승에 가정용 찜질방 유행까지 타면서 화목보일러의 수요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배치카는 그 유행에 막 접어들었어요. 예년보다 한 배 이상 불어났어요. 전문가들은 화목보일러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통과 화실 청소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절기 화재 위험으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문화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경비원 배치와 문화재 돌봄 사업, CCTV 설치와 방지시설 유지 관리 등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사찰과 향교, 서원, 가옥 등 국가지정 55곳과 도지정 218곳 등 목조 건축물 273곳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개 광고 업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상습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관련 시책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5개 광고 업무 평가는 불법 5개 광고물 정비와 5개 광고 업무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5개 광고 문화 개선 사항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광양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 할당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5만 3,14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보령이 69, 전북 익산이 46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고요. 먼지가 더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 충청과 남부 지방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그중에서도 충남과 전북, 광주 지방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전 곳곳에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고 현재 안동 등지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은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